거래량 상위 종목들을 체크할게요. 신풍제약이 오늘 거래량을 좀 동반하고 신풍제약 우가 오늘 상가로 갔는데 거래량이 그래도 한 300만 주 터졌는데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지만 얘가 대지상승 그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금 반등 나오다가 깔아앉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머리다 두시고요. 자 지금부터는 손절을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.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싸우시고요. 신규는 단타를 자신 있는 분들만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. 카카오뱅크 오늘 움직임이 좋아요. 자 200일선까지는 한 3만원 4천원까지는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지금 손절가는 여기로 잡으시고요. 2만 한 5천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. 자 일단은 3만 한 4천원 정도 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. 34,000원이면은 바닥에서 지금 한 100% 이상 올라가는 자리죠.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한번 지켜 보자고요. 자 손절가는 고 지키시고 싸우시길 바라겠고요. 21선은 밑으로 깼다가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21선은 꼭 지키시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. 자 남선알리늄 이거는 이제 앞에 대선 테마를 타고서 움직였기 때문에 비철광 관련해서는 테마를 못 탔어요. 못 탔다가 지금 조금 올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선 테마를 해서 많이 올라갔다가 자 이 자리도 크게는 못 올라갈 것 같고요. 단기간 상승은 조금 나오다가 깔아앉을까라고 보는데 왜 그 이유는 매집을 좀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가는 2,500원 잡으시고 한 번 더 들어 올리면은 2780원, 2790원 이 자리를 뚫으면은 한번 문의 주세요. 일단은 뚫으면 한 50%는 근래에 들어가셨다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단기적인 싸움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. 카카오 오늘 올렸다가 지금 아침에 갭을 띄웠다가 지금 깔아앉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데 자 얘는 이 자리를 손절가로 잡으시고요.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55,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. 목표가는 이 자리를 행보를 나오니까 한 65,0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. 자 일단 세무조사 들어갔기 때문에 파월력은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짧게 대응을 하세요.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로 싸우시고요. 자 한국토지신탁 오랜만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참 저평가 우량주죠. 지금 자리에서는 나 중기로 싸우고 싶어 중장기로 싸우고 싶으면 그냥 들고 가세요. 자 손절가 잡지 마시고요.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7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. 중장기로 싸우고 싶다 물리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고요.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도 지금부터는 중기로 좀 싸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매집을 하러 당분간은 조금 올리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. 그래서 퉁퉁 치고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인 상승도 있지만은 일단은 단기로 먹고 나와서 또 그 다음에 중장기로 좀 들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예상이 들고요.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홀딩 하세요. 어디까지? 1차적으로 한 1600원대까지는 일단은 한번 홀딩 하시고요. 1600원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자고요. 네. 자. 그 다음에 목표가는 18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종목은 굉장히 우량하고 저평가 종목이니까 싸울 만한 종목이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코스피 거래 상위 종목 체크해드렸고요.